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경기의 승리팀이죠. 바로 경희대학교의 승장, 바로 김찬호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. 감독님 안녕하세요. 네,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, 승리 소감 먼저 부탁드릴게요. 사실은 뭐 인하대학교가 사실 강팀이지 않습니까? 사실은 오늘 또 뭐 예기치 않게 또 뭐 차도 밀려서 늦게 왔지만은 선수들이 오늘 진짜 투혼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분 좋습니다. 네, 오늘 이제 경기가 정말 빠르고 기분 좋게 흘러갔던 것 같은데 혹시 오늘 경기도 종별대회의 영향이 있었던 걸까요? 예, 아무래도 그 게임 감각이 저희들이 살아있으니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스피드 배구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네, 감독님께서 이제 경기 전에 이제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태도, 최선을 다하는 태도와 집중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오늘 선수들의 집중력 몇 점으로 매겨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? 네, 오늘 사실은 서브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거든요. 뭐 미스는 나왔지만은 사실은 배구가 서브가 들어가야만이 다음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어떤 집중력을 점수를 내긴다면 한 90점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. 네. 네, 정말 많은 점수 주셨는데요. 네, 지금 이제 예선전 딱 절반 정도 달려온 것 같습니다. 이제 앞으로 또 절반이 남아있는데 앞으로의 목표도 여전히 4강 진출이실까요? 저는 네. 조금 더 높게 바라보셔도 될 것 같아요. 그 저희가 일단 4강을 가야지 뭐 결승도 가고 우승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4강 가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. 그 4강이 간 다음에 다음 목표를 설정을 하겠습니다. 네, 말씀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네 고맙습니다. 네.